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주식 지킴이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2차 전지가 예, 그래서 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힘있게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요 주식들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점검을 하죠. 오늘도. 네, 저는 제가 뭐 주가를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네. 구독자분들 투심 지키는 것만으로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을 하던 투자분들께서 많이 떠나시고 이제 좀 믿는 투자분들께서 많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가 2차 전지를 좋아하는 만큼 뭐 거래 대금도 폭발하고 뭐 수주도 꾸준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던 뭐 반도체라든가 완성차 이런 섹터들이 보여줬던 산업 사이클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안정화를 찾는 것 자체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지만 박스권 내부는 좀 견조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을 살짝 실어줬던 뉴스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적감해서 하는 뉴스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뒤에서도 포스코 그룹처럼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에코프로보다 거래대금이 많았었고요. 양극재 쪽으로 오면 에코프로 BM보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거래대금이 많으면서 지주사 입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이 1개월 수급 등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일주일 수급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약 1월 달이랑 4월 달에 쌍바닥을 다졌고 5월 달에 이제 3바닥을 다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에다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3바닥에 이어서 단기적 변동성을 줬던 날이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이 이제 미국을 따라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내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가 또 유럽의 인터배터리도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테슬라도 5% 반등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등이 뭐 2차 전지가 아니고 뭐 자율주행에다 그렇죠. 모멘텀을 네. 넣는 뉴스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는 대선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고요?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아, 나올 것 같은데 이분 많은 투자자분께서 된다고요? 당선된다는 게 아니고 네. 많은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유죄 판결이 많이 나면 아예 대선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까지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쉽지 않을 선수 교체 어려울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보면 오늘 인터배터리가 이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네. 보여줬던 거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2차 전지 없애겠다는 발언이랑 그 다음에 유럽에서 또 전기차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니만 합의가 일부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또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미국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초 반응이 나왔었는데 두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 사실로 나왔다. 근데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의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네. 외국인과 개인이 잘 받아주고 있고 또 매도 리포트도 좀 네. 있었잖아요. 네. 박스권 내부에서만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사가지고 2주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실리콘 음극재나 장비 쪽 보시는 게 맞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네. 좀 투자 유해 보인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또 부각되면서 부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친환경 정책이 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새롭게 발생한 노이즈입니다. 네. 네. 프랑스 총선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반등 성격이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수급이나
실적 따른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는 시즌이 이제 도래하는데 반도체나 뭐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전부 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2분기는 어떻습니까? 2분기가 극적으로 뭐 좋아지기는 좀 어렵죠, 배터리는. 네,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행사나 어떤 뭐 IR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미국에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온 뉴스 말고도 이제 뭐 구구 정당이랑 그다음에 아 그 유지엔 투자 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매도 리포트를 썼는데 네. 저도 헤드라인만 봤으면은 되게 좀 비판적인 시선을 보려고 했었는데 네. 굉장히 좀 합리화가 있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정말 사고 싶지만 제가 전기차를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비싼 면도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무리 전기차를 금지를 한다고 해도 주변에 보면은 그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기차를 금지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내연기관을 네, 이제 금지를 한다고 해서 네. 내가 내연기관에서 매력을 느끼신 분들 계시고 전기차를 사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줄이면 더더욱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뉴스를 보면서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유럽에서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금지한다고 한들 모든 전 국민이 다 전기차를 사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분들께서 투심 더 나쁘게 좀 자극을 시키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악재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온다고 했을 땐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8월 2분기에서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초였기 때문에 8월 초나 8월 중순에 실적 발표할 거고 이제 달력이 나와보면 더 구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5월 17일에 출연했고 6월 18일이니까 예. 7월 18일 전으로 또 출연하게 되면 일정이 더 구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리포트를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한 네 군데 봤는데 이 리튬 가격 변화에 따라서 최신화를 해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네 가지를 보면은 네. 리튬 가격은 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S&E 리서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분명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배터리 판가랑 리튬 가격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드릴 때 리튬 가격이 109엔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리튬 가격이 한 96엔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고 배터리 단가도 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양극재 이제 납품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5% 좀 낮게 잡아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안 나오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출액 전망치랑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 손실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8,600억 원,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불렀습니다. 영업 손실 65억 원. 그다음에 가장 우리 투자분들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 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네. 리포트일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9,260억 원 불러줬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5월 중순까지 이제 양극재 가격이랑 리튬 가격이 상승 시절에 냈던 예상치가 이제 9,260억이고 영업 손실은 38억인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반영 전 매출이랑 반영 후 매출을 구분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반영 후가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극재 가격이나 리튬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실적도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반영 전에는 9,830억 매출이었다가 9,260억으로 조정이 됐고 그다음 영업이익은 22억을 흑자해서 22억 원 손실로 전환이 됐는데 안타까워요. 이거는 오차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 아무리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이나 2026년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을 쓰듯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25년, 2026년은 2024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예상되는 데이터를 맹신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 단가, 판매 물량 Q, 그다음 리튬 가격에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아 이게 가슴이 아프네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2020년에 영업이익이 4,900원이라고 가졌을 때 퍼가 7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독자분들께서 아 나는 퍼 70 괜찮다. 이거는 충분히 낫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괜찮은데 우리가 2차 전지가 2023년, 2024년이 아니고 이 부각된 지가 5년, 6년 된 산업군이면 저는 70은 조금 부담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갑자기 뭐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든가 갑자기 뭐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 이런 데 늘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성장 옷을 좀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지는 좀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2차 전지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수급 실적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제일 좋게 보셨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코스피 네, 이전 상장 때문인데 그죠? 네. 에코프로는 이제 액분 끝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안 했으니까 어떻게 언제 한대요? 네. 아직도 구차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프로 글로벌을 합병을 한 다음에 이제 이전 상장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관사는 이제 뭐 NH투자증권이나 KB 뭐 이런식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정확한 일정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뉴스가 그래도 2차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가 한 달치 뉴스를 다 정리를 하면서도 몇 가지를 꼽아오지만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뉴스 사실 저번 주에도 나왔고 저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뉴스가 있다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안 하면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왜냐면 제가 너무 좋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좀 많이 모으실까봐 저는 투자 전략을 이제 비중까지도 녹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적금 넣듯이 한 주, 두 주씩 뭐 사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예전처럼 뭐 내 포트폴리오의 뭐 비중 15%, 20%를 채우겠다라고 하기엔 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깝게도 저번에는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 임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절대 이 뉴스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이 거짓말은 안 하지만 가끔 헷갈리게 하죠. 예, 점유율이 네. 나왔는데 저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2023년 중반기 실적 피크하기 전에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한테 기도를 했죠. 정말 하이니켈로 전 세계를 다 때려 눕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LFP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팬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네. 그러면서도 지금 점유율 뉴스가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다행히 1등인데 2등이랑 3등이랑 격차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랑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 시장을 빼더라도 이제 에코프로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삼원계 양극재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12만 톤으로 1위. 그다음에 롱바이랑 이제 B&M이 2등과 3등을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톤수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실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인터배터리 뉴스를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갖고 왔는데 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전고체 이런 게 좀 나올까? 네, 그래서 인터배터리가 국내 그 배터리 옆에서 주관하는 거라면서 한국에 지난번 했잖아요. 네네. 이걸 유럽에서 하는 거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현지 시간 19일부터 네. 21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데 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같은 국내 기업들이 네. 주류가 될 그러니까요. 거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LFP 소재를 공개를 할 건데 예. 저는 보통 일정주 접근할 때 일정 3일 전부터 수급이 보이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정규장 보면서 주변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오늘 오후부터 인터배터리 수급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많이들 기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물론 제가 자리를 떠나고서 내일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아는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고 박스권 하단부에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1분기보다 만약에 리튬 가격이 이 우하향세를 유지해주면 이번에 1분기 발표한 수준과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양극재랑 리튬이 갑자기 뭐 수요가 증가해서 반등 나와준다고 한다면 1분기보다 실적이 잘 나와주면 투심 개선이 상당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 가운데 다른 기업들 특이사항도 좀 짤막하게만 볼게요. 지난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급변동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때문에 알았겠었죠 그때? 일단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네. 전구체 관련했을 때는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예. 엔캠이나 이제 뭐 백광산업처럼 이제 전액 기업들 강세를 보일 때 그다음에 이제 6월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전구체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6월 7일 날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5월 17일 날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 2대 주주로 있는 BRV 파트너스가 블록딜을 해가지고 좀 주가가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블록딜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과 이제 3일 전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블록딜이 나오면서 보니까 뉴스가 한번 그러니까 이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 행적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누구분이 이제 윤광이라는 대표 BRV 파트너 가지고 네. 그래도 LG가 맞사이니까 에코프로 머티한테 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 이분이 좀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고 좀 구설수가 좀 많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약간 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고 법적 관계도 있다. 그다음에 소득세도 지금 행정소송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널리 퍼지면서 투자분들께서 좀 투신 많이 깎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앞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좀 잘해줘야 에코프로 머티가 좀 주가 회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쭉 점검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탑픽은 여전히 에코프로 BM? 네. 다행히 좀 BM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는 늘 한 달 단위로 보면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저는 거의 석 달 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완성차 이야기를 하듯이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완성차 부품도 뭐 저평가 매도 갖고 있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그냥 관심종이 넣어놓는 거죠. 수급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래도 뭐 많은 자회사들 갖고 있고 그 자회사들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 기업들이 상장 뉴스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8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우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6월 7일 EU 관세 뉴스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수급과 가장 좋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변동성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목소리 힘이 실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 목소리 힘이 실릴 것 같고 최대한 2분기 좋은 실적 발표해서 빠르게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기분 좋은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그룹주 점검했습니다. 여전히 탑픽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소녀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